꼭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타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심풀이로 OKF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히든 챔피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코카콜라에게 한방 먹였던 글로벌 1위 음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OKF의 뜻이 Overseas Korea Food라고 하는데 수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명이라고 한다. 90년도 초에 우리나라 식품 수출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는데 이분 이상신 회장이 나름 뜻을 가지고 세웠던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성대 출신이고 롯데에서 해외 업무 등을 하다가 요거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감이 와서 설립을 했다. 초기에는 유자차나 김 같은 거 팔다가 15년 전에 월마트한테서 야, 체인점 음료 좀 납품해봐 이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당시에 캐파가 안 돼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여기서 뭔가 깨달아가지고 공장을 왕창 투자해서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음료 OEM 업체가 된 건데요. 음료 OEM의 구조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누가 해달라 하면은 제조를 해가지고 유통업체 통해서 소비자한테 빠지는 구조인데 동사는 요 포지션이죠. 현재 경북 안동에서 동사의 모든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단일 품목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각 잡고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몇 개의 라인을 갖고 있고 몇 병이 생산 가능하고 블라블라블라 적혀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브랜드인 코카콜라, 돌, 델몬트, 선키스트 등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아도 인정받는 퀄리티로 월마트 쪽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안동 풍산 농공단지의 40%를 이 회사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업체이긴 하겠죠. 자, 근데 OEM한 업체가 코카콜라하고 부대낄 일이 뭐가 있냐. 얘가 자체 제품도 하거든요. 알로에를 이용한 알로에 베라킹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름 전세계 1등인데 자랑거리라는 거죠. 점유율로 보면은 대만 알로, 미국 알로에 글로 대비 엄청나게 격차가 큰 7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또 베라킹은 알로에 말고도 여러 과일 라인업이 있고 미국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뭐 니들 알고 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사실 국내 편의점에도 잘 안 사 먹어서 그렇지 냉장고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의 절반은 해외 수출, 나머지 절반은 대기업 OEM을 하는 구조로 정착이 되었다는 것이고 국내 음료 부문의 수출 1위였다고 자꾸 어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웬만한 회사들 그래도 대충은 아는데 이 회사 수출이 그 정도였나?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서 굳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공시에서 OKF를 검색하면 몇 개 안 나옵니다. 중간에 대부 업체는 상관없는 회사니까 날려버리고 이 두 개의 회사가 관련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OKF 음료라는 회사가 있고 요걸 OKF가 10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OKF는 이상신 75%, 이현한 25%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는 못 찾았습니다만은 둘 다 52년생, 왠지 부부일 것 같습니다. 뭐 지배구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다고 치면은 어차피 연결로 잡힐 테니까 OKF만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미 언론에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2천억이다 3천억이다 알로에로 글로벌 1위 연 20% 고성장한다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숫자를 봤거든요. OKF의 연결손익 계산서를 봤는데 20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천억이다. 그리고 최근 4년치를 보더라도 성장이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요 정도거든요. 근데 매출로는 유의 숫자를 공중파나 뭐 각종 경제지에서 엄청나게 썼거든요. 공시를 검색해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더라. 그리고 동사가 매번 수출 1위라고 막 강조를 하는데 이 정도 매출의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야, 설마 얘네들 최종 납품단에서 팔리는 거 그거 감안해가지고 자기들 매출이라고 한 건가 생각이 됩니다. 또 과거에 회사의 부사장이 나와서 2020년도 동사의 매출 목표치가 5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시 매출액을 보면은 이 5천억은 커녕 1000억이라는 거죠. 제가 뭘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검색해서 나온 숫자는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공시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매출액이 계속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영업이익도 약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은 좀 레벨업이 됐어요. 영업이익률은 한 12%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금융원가가 꽤 있고 이 내용은 이자 비용이거든요. 이게 제법 나가기 때문에 순이익단에서는 꽤 줄어들게 돼서 연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버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의 차입부채가 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재무구조를 본다면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200억 정도가 있고 실질적인 차입금이 다 합해가지고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부채가 800억 정도 있는 상태인데 현 상태로는 부채 상환을 못하죠. 다만 유형자산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에 기인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중소기업 열악한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열악한 재무 상태는 아무래도 시설 투자를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몇 년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레벨업이 되긴 했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도 과거 대비 개선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한 거 대비 이제 최근 몇 년간은 매출액이 더 이상 유의미하게 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은 더 성장을 하려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될 거고 한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돈이 들어가는데 회수는 언제 해가지고 부채는 언제 갚게 될까 아주 요원해 보인다. 또한 재무 현금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요거는 내용이 차입금을 끌어와 가지고 다른 차입금을 갚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고된데 뭔가 살짝 성과가 있는 것 같긴 하면서도 배는 계속해서 고픈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왕년 대비 올라오긴 했으니까 주가도 약간 따라 올랐겠지만은 당연히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겠죠. 뭐 각종 언론에서 히든 챔피언, 우리나라 음료 수출 1위, 코카콜라 뺨 때리는 1위 음료도 갖고 있다. 매출 몇천억 나온다. 이런 떠들기들 하는데 다분히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알로에 세계 1위, 이 회사의 매출에서 그게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매출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얼마 안 되겠죠. 그 시장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하게 받을 만한 틈새 시장이라서 아무도 안 하니까 1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케이스가 시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실 때 혹은 뉴스를 보실 때 숫자적인 감각에 입각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뽕 펄럭펄럭 좋지만은 뭐 바로 잡을 건 잡아야겠죠. 야, 물론 OKF 열악하지만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매출액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옵니다. 알로에도 팔리고 있죠. 그리고 안동에서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풀이 너무 과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엄포를 할까? 나름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잘하는 거는 칭찬을 받아야겠지만은 아닌 거는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비상장 음료 업체 OK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